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주인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차원의 의미로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노아 시대에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부패의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홍수 심판 기간 동안에 각종 짐승들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축하라고 또한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다 준행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같은 노아의 언약을 세우신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현대에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구원의 언약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제자들도 당대의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또 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되며 완전함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인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완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동성애가 가득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럼 바벨탑을 나중에 쌓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 노아 시대 전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힘든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제는 양성의 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나가면 막으면 조기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패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이 합법화되어 복음을 전하면 다시 핍박을 받고 또 벌금을 내야 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급박하게 흘러가는지, 이제는 앞으로 복음을 잘못 전하면 또 감옥에 가는 시대까지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 사회의 이성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합니다. 도덕과 예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예로부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애칭이, 별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예의하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의하면 이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민족을 그렇게 공자로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학생 정도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이제 이 근교의 이야기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보면 수업이 빨리 끝나죠? 모르세요. 시험 보면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공부하라고. 빨리 끝내줍니다. 그래서 몇 아이들이, 여학생 아이들이 쭉 길거리로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얘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야, 얘들이 너무너무 교복도 이쁘고 반짝반짝하니까, 아,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이, 야, 이게 중간고사 시험 받나 보구나. 학교가 빨리 끝나나 보네. 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시험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예의죠? 아닌가면. 그러면 보통 이게, 예, 할머니, 우리가 시험 빨리 끝났어요.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좋고 그러는데. 아, 이 추격적인 말은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니. 아니, 시험 보고 빨리 끝났니? 이랬더니 이 학생이요, 중학생 되는 아이가 이 학생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중고등학생을 보면 어른들이 훈계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어려서 우리말로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는 놈이,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뿐입니까? 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연배 때,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보지 못한 풍경들이 우리 옆에서 막 벌어집니다. 휴게소 한번 갔더니 우리 밥을 먹는데, 아니면 젊은 남자가 제 밥 먹는 앞에서 막 쪽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동료들 안 갑니다. 얼마나 세대가 바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의가 사라진 나라, 그리고 성적인 분란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성적인 부끄러운 짓을 하고 도리어 고발당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돈이라는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우리 유식 같이 해봅시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라는 것은 현대란, 근대란 뜻인데, 근대는 A가 있었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이 맞으면 맞는 거고, 전통이 틀리면 틀린 거고, 근데 이 시대는 뭐냐면, 그게 완전히 다 틀렸다 하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예의도 사라지고, 또 논리도 사라지고, 이성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각자 옳은 대로 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라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또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땅이 부패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심판대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대를 향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혼돈인데 혼돈의
질서를 유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교회입니다. 이번에 노란불교를 막 축제를 하는데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죠.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반대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자들은 편협하다쓰지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옳다 안 말합니다. 그게 축제가 되어버리면 이 나라 망한다. 정신 있는 사람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정치인과 기자들은 왜 그걸 찬성하고 왜 정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반대하는가?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할 집이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혼비가 지금 우리 이 땅을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하면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면 이 나라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심판대로 향하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의 문은 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말하지 않고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예배를 피하는 자와 같이 안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동행하시며 그 영혼과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이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서울 한번 올라가려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울 옛날에 지금이야 서해대교 이렇게 믿고 빨리 갔는데 옛날에 맵에 돌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예산 이 충남 이 지역이 옛날에는 골짜기였잖아요. 그렇죠? 오지였잖아요. 오지. 얼마나 먼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제는 서울 가려면요 2시간이면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지하철을 이게 우리 이제 이쪽 근방으로 오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 타면 서울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50분이면 간대요. 정확히 55분이면 서울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미국 가면 미국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가면 한 달 있다 오는 것이 전통 관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못합니다. 보통 일 보고 다음날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더 좋아져가지고 아침에 비행기 타면 뉴욕에서 점심 먹고 또 비행기 타면 한국에서 저녁을 먹는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돈 많이 주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울 가듯이 얼마나 이 문명의 이기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놀란 것은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삶이 재미가 없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체는 편한데 영혼이 병들어서 하루에도 숨 없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절망을 느끼고 자살한지 모르고 이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며 그 영혼의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삶이 윤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영혼에 뻥 뚫려 있는 공허함은요,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저 처음에 우리 이제 청년들 데리고 처음 장기소개 다닐 때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신났어요. 한 1년, 2년은 신났나. 그런데 3년째 되니까 비행기 타는 게 싫은 거예요. 아, 좀 안 타면 안 될까? 기차로 가면 안 될까? 여러분, 비행기 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도, 여러분, 그 나라 가도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서울에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얼마나 두근거려요. 야, 얼마나 첨단이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물론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방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골로 생각보다 더 못 써요. 우리 쉽게 말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방에 몇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곳입니다. 뻥 뚫려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공간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의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칙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갔더니 귀신을 그렇게 많이 찾아요. 그 안에 귀신이 가득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찾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면 성령님이 충만하기 말지 믿습니다. 예수를 찾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충만하게 우리가 임하시고 임만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권능으로 임하며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언약인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저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저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에 두 가지를 저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 즉, 육체적인 양식을 저축해야 할지 믿습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천고에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의 양식을 저축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놀란 것은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 짓게 하셨잖아요. 동물들을 다 들여보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축하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방주만으로 넣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다 모아놓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음식을 만들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요, 120년 동안 방주짓게 한 뒤에요, 그 기간 동안에 노아에게 명령하시기 저축하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만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저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저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식만, 육체적인 양식만 많이 저축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빈궁합니다.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식들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말세에도 든든하며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많이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팍한 현대시대에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하늘에 실현한 복을 받을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이 구원받는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과 명령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명문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가문이 명문 가문 되어야 됩니다. 명문 가문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문 되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문은 온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집이 그렇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명문 가문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것이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또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틀립니다. 한 지붕 밑에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환경과 처지가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사유화하는 것도 모두 틀립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생각이 틀리고 내 자식의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처지가 틀립니다. 자세히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조금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가정의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냐면 내가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일지라도 내 자녀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냅니다. 그 전까지 내 품에서 내가 준 밥과 내가 준 우유를 먹으면서 자랐던 아이가 품을 떠나서 아장아장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갇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인이 틀립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십시오. 또래 집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십시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보내보십시오. 말을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만 가면 뭐라 하죠? 이제 독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인 이야기, 독립한다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독립시켰던 게 마음대로 살고 끊자 하고 싶은데 이게 빚져니까 또 안 끊어져요. 그렇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끙끙 앓으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묶어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신학이 3대 4대 가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무조건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피가 터지든지 뭐가 터지든지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을 묶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안전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시 한 시간 예배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 시간 예배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 네.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건 공통점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직장이 틀리고 삶이 틀리고 삶의 환경과 처지가 틀릴지라도 단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혼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 명품 가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명품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행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전하게 되어진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함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부인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